페이지? 심하게 말하면은 한 줄만 보고도 이 작가가 글을 쓸 줄 안다 아닌다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넘는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작가 테리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되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맨스나 로맨스 판타지, 그 다음에 판타지 작품들을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소설 관련 유튜브나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 테리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웹소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웹소설을 볼 때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글을 어떻게,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다음에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놉시스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수고나 컨택 무료연재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웹소설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그 다음에 소설을 어떻게 쓰고 시놉시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분, 웹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저는 강의할 때 일단은 피드백 같은 걸 드리거든요. 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도 피드백을 제가 다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나 이런 것도 대충 만들진 않고 그때그때 뭔가 새로운 프로모션이나 새로운 얘기가 들리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모전 같은 거 나오면은 그 공모전 소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작가다 보니까 지망생분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빨리 접할 수 있어서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웹소설 작가도 하고 있는데 PD 지망하시는 분들이랑 그 다음에 최근에 웹소설 학과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입시 관련된 것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글을 오래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